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내 인생의 찬양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저는 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저는 박샤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저희가 왔습니다. 네. 아, 정말 네. 오늘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찬양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찾은 이곳은요, 서울에 위치한 천호동 성결교회에 와 있습니다. 네, 이 천호동 성결교회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은 어떤 찬양곡을 내 인생의 찬양으로 꼽으셨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셔봐야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첫 번째 주인공 가장 또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이 천호동 성결교회의 믿음의 맏언니 같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강은실 권사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박수 부탁드려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나와주시죠. 권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즐겁게 살고 있는 강은실 권사입니다. 와, 네. 네. 너무 아름답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딱 봤을 때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저 외람되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올해 70입니다. 70? 네. 오. 와, 아니,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 관리를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권사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소녀 같으시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찬양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들었어요. 교회에서 찬양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예. 제가 협심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아요, 몸에. 네. 그런데도 협심증이 있으면 윽 하면 가슴이 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입에 약을 뿌려도 안 되면 네. 산소호흡기를 통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네. 그거를 네. 등에 짊어지고 코에 끼고 네. 그리고 찬양대를 해요. 아, 찬양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네. 이제 좀 보기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왜 이렇게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찬양대 하나 네. 집에서나 좀 놓이지 그러고 하고요. 믿음 있으신 분들은 야 대단하다. 네. 어쨌거나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시간은 아파도 간다. 와.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줘야 네. 되는 겁니다. 네. 보통 네. 아프신 지 어느 정도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때가 네. 제가 쓰러졌을 때는 27세였어요. 27살. 네네, 27세였는데 네. 제가 미싱을 일을 했어요. 미싱 일을 하고 샘플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고 일어났는데 오른쪽이 마비돼갖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장실 출입도 못하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왼쪽으로만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네. 그게 한 달이 넘도록 그랬는데 교구에 권사님 계시잖아요. 네. 구역장님 그분이 오셔서 이런 상태로 누워 계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랑 모두 다 오셔서 네 분이 찾아오셨는데 예배를 드려 주시고 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막 감사가 막 속에서 막 넘치는 거야. 막 하고 싶어서. 근데 바로 옆에는 일하고 있고 동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저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꼭 해야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막 폭발해서. 그래서 겨울이니까 뚜껑 입을 뒤집어 쓰고 네. 수건 입에 틀어 맞고 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소리를. 네네 교회를 못 갔잖아요. 네. 한 달 넘도록 네. 교회를 못 가니까 그게 막 너무 감사해서 막 그러는데요. 발에서 뭐가 막 땡겨요. 네. 쫙 뻗는데 그때부터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네. 조금씩 움직여지는데 그 바로 앞에 돌아오는 주일에 네. 교회를 가는데 4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네네. 한 40분 거리면 가는 거리인데 2시간이 걸려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그때가 얼마나 그 기쁨 아무도 몰라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후로부터는 이 제가 오늘 신청하는 네. 찬양이 제 인생의 찬양곡이라서 이 찬양만 부르면 가슴이 복받치고 눈물 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회복되시고 또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해 주셨는데 그 찬양이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강은실 권사님이 또 신청해 주신 찬양을 또 들어봐야 될 순서가 네. 되겠는데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또 체험해 주시고 또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입고 또 감사함을 얻었던 그 찬양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강은실 권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내 인생의 찬양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 이 찬양은요 가수 안수진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 정말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께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CTS 영상 선교사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어요. 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께서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네. 다음 신청곡을 만나볼 순서입니다. 자, 아마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오늘 또 나와주시는 이 간증이 더욱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자녀 양육으로 힘들었을 때 이 찬양 한 곡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영숙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40살 손호준 아들하고요. 둘째 아들 호식이, 셋째 막내 30살 딸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네. 네. 지금 세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됐으니까 큰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릴 때에는 좀 눈물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힘듦이 있었다고요. 네, 저는 두 아들이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큰 아들은 전동일체를 타고 다니고 둘째 아들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제가 예수를 그때는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절에도 가고 또 친구가 어디 가보라 하면 거기도 가고 저는 막 여기저기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다녔지만은 어느 신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큰아이가 교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교복을 벽에 걸어두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잘 넘어진데도 내색도 안 하고 제가 바지를 빨면은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복 바지를 빨면서는 한없이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도 말을 안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저한테 아픔을 보이지 않고 씩씩하게 잘 학교를 다녀줘서 너무 고맙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네. 이 자식 키우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네. 이야기들과 고백들을 나눠주셔서 사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아까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으시고 싶으셔서 절도 가고 뭐 여기저기 방황하셨다는 고백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시다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 동생 친구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찬송가 테이프를 줬습니다. 네. 그 찬송가 테이프를 저보고 들으라고 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찬송가가 제가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됐습니다.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갈 희망이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네. 테이프를 전달해 준 그분께서는 또 그분 덕분에 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네. 또 찬양을 통해서 네. 또 회복이 되신 거네요. 네. 네. 정말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살아난 것 같아서 네. 정말 은혜입니다. 지금 네. 고백해 주신 어려움 속에서 그 자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자라셨는지 네. 네. 제 큰아들은 그래도 그 직업 전문학교까지 네. 다니고요. 지금은 자립을 해서 혼자 살고 네. 또 둘째는 서울시 교육 공무원이어서 지금 행정일을 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그 사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저에게 또 그 셋째 딸은 오빠들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진짜요? 네, 잘 세워져서 감사하고 아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사실 오늘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세 자녀가 권사님을 위해서 영상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아무래도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많이 오간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병원을 많이 오가면서 또 아이들 보살피면서 그런 시간들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고, 엄마는 되게 지혜롭고 인자하시지만 단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뭔가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저희한테 항상 당당하고 밝은 모습 보여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키워진 것 같아요. 장애아를 낳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좀 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 첫째도 장애가 있는데 둘째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안해하셔서 저한테도 종종 내 다리를 차라리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었고,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의 엄마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구나.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셨고 정말 저한테 사랑으로 너무 사랑을 표현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끝까지 키운 걸 건네했군. 남들한테 큰 걸 받는 아들이 되고.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거 참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또 엄마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생에도 태어난다면 엄마의 딸로 이제 태어나고 싶고,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엄마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하나님 만나면서 신앙생활 잘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눈물이 멈추시질 않는데 권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편지.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지금까지 그 장애가 있다는 그 어떤 나약함을 안 보이고 제 앞에서는 정말 씩씩하고 용감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전 누구를 만나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권사님의 인생 찬양곡을 네. 전해드릴 순서인데요. 아까 나눠주신 그 찬양인 거죠.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양을 네. 제 평생에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네. 찬양을 들으며 제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아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힘 주시리라는 그 힘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네. 우리 권사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찬양은요. 찬양 사역자 초롬님의 목소리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이제 다음 신청곡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는 분입니다. 과연 어떤 은혜가 또 이 간증 속에 숨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후길 권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어서 오세요. 권사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여기 소개해 주셨는데 네. 처음부터 질문이 좀 그렇지만 몸이 어디가 좀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권사님? 네. 제가 지금 이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기능이 한 50% 정도 그 정도 이제 기능이 이제 손실이 됐고요. 그리고 귀도 안 좋아요. 잘 안 들려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귀앓이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청기를 끼고 다니거든요. 이 젊은 사람이 보청기를 끼고 다니니까 좀 이제 창피하기도 한데 그래도 안 들리니까 네. 이제 보청기를 그렇게 끼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깐났을 때 그때는 또 옛날에는 그렇게 홍역으로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기들이 저도 이제 그 홍역을 치르면서 죽었었어요. 숨을 안 쉬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담요를 이제 덮어서 온목에다가 이렇게 밀어놨대요. 그런데 이제 한참 낙담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이불을 열어봤는데 숨을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단다 해서 다시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양잿물을 화장품인 줄 알고 네. 얼굴에다 바른 거예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그거는 제가 그 네. 45살에 이제 암 선고를 받게 돼요. 유방암 2기 중반이었는데 그래 막 진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엄청 원망했죠. 하나님 왜 해필 저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날도 정말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네.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제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원망했던 그 하나님이 옆에 있단다. 너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동안에 너무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고 그랬던 그 마음이 순간 정말 거짓말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게 그 항암 잘 받고 네. 완치가 되신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때 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이 권사님께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맴도는 그 인생 찬양곡이 어떤 곡인지 정말 네. 궁금해졌어요. 저에게 인생 찬양곡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은혜. 은혜. 네. 네.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인정도 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각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도전해 봅니다. 고백해 주신 장우길 권사님의 신청곡을 네. 전해드리기 전에요. 네. 지금 천호동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기철 목사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와.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자, 이렇게 또 성도님들의 인생이 있는 그 간증들을 목사님께서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아픈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견뎌오시고, 또 견뎌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오늘 성도님들의 인생 찬양곡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서 이제 생각하셨겠지만 목사님도 인생 찬양곡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네. 네네. 어떤 곡이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이, 네, 고등학교 때 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길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찬양이 또 제 아내에게도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더라고요. 똑같이. 네. 나중에 들었어요. 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저에게는 이 찬양이 정말 저의 삶의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찬양 한번 목사님의, 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도 제가 괜찮을까요? 저희가? 네. 네. 제가 3절만 부를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장우길 권사님의 신청곡을 함께, 네, 만나볼 순서입니다. 자, 이 신청곡을 들려주실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모셔봤습니다. 네. 1990년대 원조 교회 오빠였던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기도전쟁이라는 곡으로, 네, 청소년 집회에서 은혜의 도가니를 만들었던 그 CCM 그룹입니다. 에이맨의 목소리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같이 할까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괜찮은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적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누가요? 주는 저산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주님은 우리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더 높여서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6월절이라는 찬양이에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믿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길 간절히 원하는 그런 깊은 내면의 소망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많이 얻었던 찬양입니다. 이곳을 만지소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에이미 됐습니다. CTS 선교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교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요즘에는 바로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선교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방송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하며 또 축하하며 또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